이 시간에는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의 마지막 시간, 열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족장들과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고난받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고 거기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은 무소부재, 다시 말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소부재라는 뜻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편재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저 개인적인 말로 만든 것이 동시존재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을 사람 한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편자, 그래서 편재, 모두에게 충만하다, 있다라는 편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필요, 우리는 죽었다 깨면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동시존재, 무소부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자존. 스스로 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날 낳았거나 뭐 좌우지고 그래서 있는 것이지, 원인이 있어서 우리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인이냐, 그분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품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만 스스로 존재할 자존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낳았어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해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전지전능,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과거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는 거죠. 미래 베드로가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세금 낼 때 낼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 걱정할 때 너 낚시해봐라 그러면 처음에 물려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보면 한 세겔 있을 것이니 반 세겔 내야 되는 성전세에 너와 나를 위해 한 세겔을 내라. 어떻게 그걸 아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데는 꼭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죠. 네? 그냥 어쩌다가 던져보니까 잘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네, 그분은 물이도 걸어오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뿌리채 나무하고 말라버리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씩 끌려버렸죠. 순간에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요한이라 할 때 톡 넘어져버렸어요. 그 요한복 읽어보세요. 내가 요한이라 하는 말을 한 번, 내가 예흐에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얘기했던 요한이라 할 때 톡 넘어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요? 자존, 그 다음에 전지전능, 아까 얘기한 무소부재, 예. 그 다음에 영원불변, 뭐라고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크, 요즘 애들 보면요, 둘이 죽고 살고 보면서 영원히 친구가 그러다가요, 한번 깨지면 원수가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성도와 목자로 관계를 만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여러분 고분식 꺾으시고 갈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또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우리는 충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이 참된 일이지 내가 언젠가 은혜 받아서 뭔 일을 하리라, 못해. 그 사람 언제 은혜 안 와요. 그 사람
지금 해야 돼. 지금 따라서 지금 하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충성할 때 하려고요. 지금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때지 나중에 알아서 하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 나중에 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역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뭐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해봐요. 들려줄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것들에서 보 하나 찾으려고 엄청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저희 교회에서는 물질 내라고 강조를 합니까? 뭐합니까? 그냥 무조건 은혜 받으라. 돈을 좀 내고 받으라 그래야 좀 이제 값진지 알 텐데 이제부터는 제 설교를 들으려면 10만원씩 내고 설교를 들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귀엽나. 네? 그렇게 저는 안 해요. 돈 밝히는 목사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에게 존경받으려고 목사가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나도 붙잡아야 저도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지 저도 예수님 잘못 붙잡다 예수님 아닌 거 붙잡다가 망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 참 가슴이 새겨져요. 항상 가슴이 새겨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영원하고 그분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안 변한다고요? 예수님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절대 항상 일정하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그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네 가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예수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어떤 법을 알아서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법을 가르쳐주고 여호와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 가르쳐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로 와서 너희들 이거 죄다 알았지? 나 외에 다른 신 숭배하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안 돼. 인간 사이에서도 네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있잖아.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 뭐예요? 깊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미워하는 살인한데 너 미워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셨어요. 그 아들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생각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단 두 사람만 이것을 희미하게 알았으니 한 사람은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에 희미하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을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구원할 때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호산나로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한 이유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다음 주에 주일로 차이날 때 설교를 할까요? 자 우리가 한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지 몰랐어요. 다 몰랐단 말이죠. 그것을 한 분 하나님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셨지만 그분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아들로만 묶어버려. 사도신경 백날 해봤자요. 전도가서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로 계속 날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아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은 바울도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죠. 예수님 품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재롱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형님처럼 형으로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도 나중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고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볼까요? 5장 로마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그는 참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알다가 부활 후에는 형님이 아니네 이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네. 살아있을 때 육신 입을 때는 우리 형님 같고 그냥 이렇게 사람 같고 그래서 선생님 같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전문자 이름으로 묶어버리니까 또 강력한 권세. 그래요. 저도요 이 집회를 시작하는데 막 여기에 막 지난주에 막 멍멍이 났어요. 지금도 이 상처가 있는데요. 가만 안 뒀습니다. 이 지피를 여는데 이게 막 진물이 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로 내 입주에 있는 바이러스는 소멸! 눈을 쳐다보게 돼요. 아시겠죠? 네? 눈을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픈 데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픈 데를 쳐다보고 강력하게 했죠. 푹 들어가더라고. 할렐루야. 나오려다가 푹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다 생명체는요 다 귀가 있습니다. 뭐가 귀가 있다고요? 생명체는 다 귀가 있어요. 그 식물 다 마르는 것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생명체는 모르지만 사람 다른 걸 통해 역사하지만 생명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식물에다가 예쁘다 그러면 더 잘 살아요. 저주받아서 침뱉으면 죽어버려요. 부모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해보겠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서 33년의 반의 생애만 사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오시니까 한 번 더 아시겠죠?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사람에게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생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싹 성경이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예언이 그거예요. 메시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재림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들이 재림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약 성경에 누가 재림하여?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모든 기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내가 와서 재림하여 너희들 심판하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 심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고. 자,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4장 14절
스가랴 14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람산에서 싣고 그의 발은 누굴까요? 3절에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이렇게 될 것이다. 5절 중간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 오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되어 있지 아들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여호와가 곧 아들이고 이번에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쪽의 이야기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가 재림한다고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자, 감람산에 왜 재림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온다고요? 네? 중국 땅에 올까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거기에 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림하실 때. 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장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감람산에.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동쪽입니다. 동쪽. 거기에 옆에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감람나무들이 작은 감람나무들이 많이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비가 올 때만 거기에 물이 흘러가고 평소 때 물이 안 흘러가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이 동쪽에 성전이 바로 보이는 이 동쪽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 넘어가면 베다니가 나와요. 이 감람산의 꼭대기가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그 자리가 있어요.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데 산으로 올림을 갔는데 천사가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다시 그 방식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은 근데 아까 성경에는 스가랴는 누가 그때 재림하신다고요? 감람산에? 예수,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얘기 있다 이거죠. 왜? 처음에는요. 그래서요. 제가 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아,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인데 어떻게 여호와가 재림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사도신경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하나님 믿고 성령을 믿고 이런 식으로 삼신론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이 천주교는 삼신론적인 신앙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사도신경은 똑같이 신앙고백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것을 천주교했던 것을 우리 개신교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신경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고치면 지옥 갈 것처럼 해버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참 한번 무시 딱 규정이 돼버리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됐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재림하신 분이 여호와가 재림한다 했는데 나중에 누가 재림해요? 예수님의 재림하잖아.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하든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지만 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고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시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이게 암암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누가 재림하시는 것인가 이 재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 어떤 각오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제가 이제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프린터블 들어갑니다. 재림하실 분은 여호와인가 예수님인가? 성경의 예언 중에서 단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재림에 관한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스가랴 14장 35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지 아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의 말씀과 대부분의 사도 가르침에는 다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정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적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세요? 주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죠. 근데 나는 여기 22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 하나님이 뭐요? 이제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분이 전능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법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라는 법이 여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고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재림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도 구약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 자신한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자 아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며 아버지의 보좌이자 예수님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7절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까는 누구의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니. 이번에 뭐요? 자기 영광으로 온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잖아요. 많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눈뜬 당달봉사. 뭐라고요? 당달봉사 하세요? 당달봉사. 알아요? 중국에도 당달봉사라는 말을 씁니까? 오, 그렇구나. 당달봉사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을 달달봉사. 네? 당달봉사. 당달봉사라고, 당달봉사. 눈을 뜨고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당달봉사라는 거거든요. 참, 어디 이런 말. 네, 이런 말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만 봐서도,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5장만, 한 구절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아, 예수님이 아버지구나. 금방 알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항상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구나. 수정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당달봉사했어요, 과거에. 이제는 안꺼풀을 제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비늘을 딱 씌워버려요. 사울을. 그래가지고 아나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을 딱 벗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던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그동안에 반쯤 눈을 뜨고 있다가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다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이제 확실히 열려서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분 다시 오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여기 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제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통곡하리니 그날이라. 아멘. 이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 구원자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친 소리로 자빠졌는데 그 핍박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 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멘붕이라 요즘 애들은 멘붕이라고 그러지 멘붕 아세요? 네. 멘붕이 진짜 멘붕을 당하는 게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 거야 그때 내가 믿을 거 내가 그때 회개할 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아직 가슴을 치면 통곡한다 그 말이야 그 말.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분이 있는 그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 1차는 2차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긴 하지만 축정이들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가기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알곡신자들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받은 운명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자는 그날 염소의 자리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모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왔던 자들은 양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보상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그날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왕으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다 회개하여 간신히 천국에 들어온 자는 특별한 상급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찬양을 영원히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책망과 울로 지옥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한마디로 결산하는 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날은 결산하는 날입니다. 뭐래요? 결산을 잘해야 돼. 결산. 네, 결산하는 날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만약 그날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다면 우리는 그날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하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결산할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됐어요?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요. 네. 교회 나올 때나 우리가 신경 쓰지. 여기 나가면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언제 뭐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도 빼먹고도 살 수 있다고 겁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오찬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겁을 상실한 사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무슨 백번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기회가 있을 때는 꾸준히 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뭐가 바뀌어져야?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아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다 품어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라니까 절대 그렇게 하나님 결산을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고 결산을 뭐라고 해요? 다 품어주셨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결산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결산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양의 자리로 넣어줘요? 아니,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 배고플 때, 갇혔을 때, 헐벗을 때, 목말랐을 때 다 줬던 그런 사람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진짜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오면 여러분 면회 올 거죠? 제가 감옥에 가면 면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없어 지금 잘 됐다 다른 부목사님 채워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가자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안 하실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기 갇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비유적인 표지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기에 전부 그것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다 포함한 영적인 겁니다. 이 말 비유의 모든 표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다 실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성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거예요. 해치란 무덤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위선자 되는 거잖아요. 무슨 자리에 이 자리가 무슨 여러분 이 자리에 들으려면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보통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범인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섭고 하나님 앞에 무섭고 여러분 앞에 무섭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천적 믿음으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골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도 몰라. 실천적인 믿음은 항상 그렇게 바탕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면 사는 사람 영소의 자리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잖아요. 언제 그렇게 안 했냐고 자기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생생되고 다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제 구원의 종점에 왔을 때 나를 돌아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갈 때 뒤를 반추해서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작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행함이 잘 됐어요 구원받게 해서 택도 없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심층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심층에는 구원의 출발성산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제 내가 인생의 정점을 마치게 될 때 나의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진짜 그러면 믿음 있는 자께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층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심층의 복음만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걸 빼야 된다고 했다. 칼빈은 주석도 안 써버렸어요. 왜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 그런 사람 우리는 이 장로교회 교주처럼 믿고 따는 거 있잖아요. 예수 위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다른 불가능한 거예요. 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틀렸다고 사도 바울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행함 이런 거 말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의 똑같은 상황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 없잖아요. 그런데 IS 가서 예수님 주인이라고 시인해봐요. 그냥 목 잘려요.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때 핍박의 상황에서 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나도 주여 잘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은 그 상황에 IS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천국 가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 보편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 신한다고 입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틀렸고 너희 행위가 없는데 뭘 네가 얘기하느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간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으로 가면서 이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마는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내 구원이 천국에 가까운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그렇게 살면서 충성한 사람은 나중에 상급으로 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천국들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지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위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응당해야 될 일들이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과 회개다. 그리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땅의 증거들을 통해서 가까이 왔음을 짐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생각보다 더디 올 것이지만 마태복음 25장 5절 19절 그날은 분명히 환난을 받고 난 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올 것입니다. 환난 전 죽어 이게 대해서는 아예 설교 한 편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환난 후에 다 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고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가 다 그랬고 다 환난을 받고 나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환난 전에 후딱 데려가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리베라 신부가 만드는 가짜 종말론이에요. 네. 이런 이 종말론은 예,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는데 그 전에 천주교인들 천주교에서 이 종교개혁 하신 예, 종교개혁자들을 돌이키려고 천주교를 다시 몰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종말론은 85%를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언제 주님 온다 그것만 요소가 있고요. 백집 안 받는 받아야지 말한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아 복음 얘기하지, 예수 얘기하고 회개라고 얘기하지, 충성하라고 얘기하지. 지금 언제 주님 올지 그것을 요소로 있으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는 환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할 핍박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욕망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역경을 이기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금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한편 주님의 재림이 지연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을 놓고 있어서는 안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의 심판단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올 걸 생각했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을 자기 개인의 종말과 동일시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에 이것은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리라. 우리도 항상 그래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일은 지연됐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먼 미래로 갔고 개인적인 종말은 계속 옵니다. 그럼 개인적인 종말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가서 잠자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냐 벌떡 일어날까요? 이게 다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그날 재판받고 그날 심판받아서 그날 천국에 들어가 천국 지가든 지옥 가든 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예수 재림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재림할 때 하는 것은 그때 살아있고 그때 죽은 자들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개인적 정말 우주적 정말 동일하겠죠. 그날은. 그때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 올지 모르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으면 지금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갈려서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의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는 아버지죠. 응? 근데 그분이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오셔요?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들도 아니 천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아시겠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미 거기 시온산에 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여기 20장 보면 이미 그 왕노를 한 자도 있어요. 목베임을 받고 죽은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죽었던 사람들 이미 가서 여기 20장 보면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노를 몇 명만 하면 천사가 이루는 그런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하고 지옥 가는 우리 죽으면 지금 아시겠죠? 뭔 미래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지 뭔 미래 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구나. 그럼 그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냐면 아니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자 그렇다면 그날에 책망받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니라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요? 아니야, 언제라도 회개할 기회가 오겠지, 충성을 하겠지, 오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흠 없는 자로 발견되기 힘써야 합니다. 둘째,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지옥 갑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준 달란트 이걸 아니면 믿을 때 받았던 은사인 간에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노아 시대와 노대 시대와 똑같다는데 그날은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일만 했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걸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즐기고 하는 것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심판대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의 한 켠을 내가 담당하랴 그런 각오로 살기를 바랍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환난이 쉬는 일 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10번에 걸쳐 들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반신앙을 붙들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은 언제라도 지금 올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비유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남는다고 하면은 주님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온다고 했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생성됐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회개와 천국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개인적인 종말이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